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불렀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 유세장에서 나온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라는 막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언급이 나온 건데 트럼프가 곧바로 역공을 펼치면서 코앞에 닥친 대선판이 혼탁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해리스는 매우 상징적인 연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직전 연설을 했던 백악관 앞 엘립스 공원입니다. 사실상 선거 불복을 했던 트럼프의 반민주성을 부각하기 위해 폭동의 배경이 됐던 곳을 의도적으로 택한 겁니다. 약 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여들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등장하기 약 2시간 전부터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백악관 앞 유세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Unlike Donald Trump, I don't believe people who disagree with me are the enemy. He wants to put them in jail. I'll give them a seat at the table. 지지자들 반응도 뜨거웠는데 한 참석자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유로 한국의 안보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We know that Donald Trump with his dictator tendencies is much more likely to try to make a deal with the Kim Jong-un, which would present horrible threats to South Korea. 그런데 비슷한 시각 백악관에 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His demonization of China is unconscionable, and it's un-American. 해리스가 통합을 외치는 사이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자를 쓰레기로 지칭하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트럼프 지지자를 지칭한 게 아니라 해당 막말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트럼프는 곧바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Joe Biden finally said what he and Kamala really think of our supporters. He called them garbage. You can't lead America if you don't love Americans. You just 트럼프 유세장의 막말을 공격하던 해리스 입장에선 곤혹스런 상황이 됐습니다. First of all, he clarified his comments, but let me be clear. I strongly disagree with any criticism of people based on who they vote for. 이런 가운데 대선을 엿새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전국 지지율 1%포인트 격차로 여전히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